네, 부산 경남 시청자 여러분, 지난 밤 사이에 많이 놀라셨죠? 진도 5.0, 이례적인 규모의 큰 지진으로 대피 소동이 빚어지는가 하면 수천 건의 신고가 접수돼 공포를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. 네, 오늘 저희 KNN 뉴스아이는 부산 경남 지역을 뒤흔든 지진 문제를 집중 보도합니다. 먼저 강소라 기자입니다. 울산의 한 도로. 교통정보센터 CCTV 초점이 흐려질 정도로 강하게 흔들립니다. 같은 시간 양산의 한 고등학교. 몸이 흔들릴 정도의 지진에 공부하던 학생들이 깜짝 놀라 우왕좌왕합니다. 인강실에 다 같이 모여있었는데 거기 이제 컴퓨터가 수십 대가 있는데 그게 한 번에 이제 다 넘어왔다가 이제 진동이 크게 한 번, 한두 번 정도 느껴지고. 몇 명 공부하던 애들이 놀래서 나가서 막 왜 이러냐고. 울산 앞바다에서 규모 5.0 지진이 발생한 건 어제 저녁 8시 33분쯤. 그 이후에 21시 24분경에 울산 동구에서 동쪽으로 약 41km 떨어진 규모 5.0 지진 발생지 인근 지역에서 규모 2.6의 여진이 발생하였습니다. 기상 관측이 시작된 1978년 이후 이번 지진은 다섯 번째로 큰 규모였습니다. 부산 경남 지역에서 체감 진동 세기인 진도는 12단계 가운데 4단계를 기록했습니다. 이에 놀란 부산 경남 지역의 지진 신고는 2,600여 건을 넘었습니다. 사실 한 5초 있다가 우리 집 2층 있는 이 다시 흔들리면서 책이 다 부서지는 것 같은 소리 있잖아요. 뭐가 부딪혔다 부딪혔다면서 난리가 나고 미친듯이 바깥에 뛰어나간 거예요. 다행히 인명 재산 피해는 없었지만 부산 감전동에서는 지진으로 2~3cm의 땅 꺼짐이 발생했다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. 또 SNS상에는 부산 경남도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며 염려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. 더욱 잦아지고 있는 지진 소식에 지역민들의 지진 공포가 더 확산되고 있습니다. KNN 강소라입니다.